오늘 보고 드릴 이슈 속보는 간호법입니다. 4월 27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에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만으로 본회의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기권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반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호법 통과 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불꽃 튀는 맞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간호법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네티즌의 날카로운 비판도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보실까요?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의사와 간호사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간호 업무 범위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호사가 의사 없이 방문케어센터 등을 개설해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 수가 부족한 지방에서는 간호사만으로도 가장 기초적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협은 진료 행위는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지방 거주자는 돌봄과 더불어 간단한 의료 서비스에 목말라 있다고 하면서 의사가 지방까지 내려오지 않은 현실상 간호사에게라도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간호사도 지방에 내려갈지 의문이라는 답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네티즌의 호응이 많았네요. 다음 쟁점은 간호조무사 문제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정의 내리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들의 엄청난 반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시행되기 전 현재는 개인병원이나 요양기관에 간호사 없이 의사와 간호조무사만 있는 곳도 많죠.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보조 인력으로 정의되면 앞으로는 간호사의 고용이 필수라서 간호사가 고용되어야 간호조무사의 병원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가 굳혀지면 간호조무사들은 주종관계와 같은 느낌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도 마찬가지로 간호사의 세부적인 업무 지시로 인해 주종관계를 느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간호사 의무고용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겠네요. 다음은 네티즌 의견들을 보실까요? 간호사들이 의사에게 주종관계를 느낀다고 말을 하면서 간호사들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왜 주종관계가 되고 싶냐? 간호조무사로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간호사 자격증을 주자는 이야기에 왜 반대하나? 지네들도 의사 밥그릇 뺏으려고 하면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네티즌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간호법에서 간호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데에는 찬성 의견이,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을 보조 인력으로만 정의하는 데에는 반대 의견이 우세하네요. 중요한 것은 이번 간호법 파동으로 의사파업 등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드립니다. 이슈TV는 여러분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